시작합니다. 녹음을 또. 네, 들어갑니다. 시작. 4번. With so many people sharing the most intimate details of their lives with the world. 여기까지가 전치사 with에 걸리는 거고요. 네. 위드 분사 구문이죠, 이거는? 네, 위드 분사 구문이에요. So many people이 의미상의 주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sharing, 공유하면서 가장 친밀한 세부사항들을 그들의 삶들의 with the world, 세상과 공유해. 인스타나, 잘못했냐, 복사? 몇 번, 몇 강이냐, 거기 복사된 거. 27강 맞는데? 4번. 정신 차려야지 되겠다. 황당해. 자, 카피는 뭐야? 내가 가서 복사를 또 해와야 되는데 그거지 너 지금. 아니요. 미치 같은 새끼. 자. 세상과 자신의 가장 친밀한 세부사항을 공유하면서 그렇잖아. 너네 본 뭐 카톡도 그렇고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인스타에도 뭐 여자친구 사진, 남자친구 사진 올리고 어디 놀러 간 거 올리고 지랄하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네가. 어쨌든 가슴이 아픈데. 내가 보기에는 김영우는 동생이 더 먼저 결혼할 수 있는 김민우가. 없더라고. 쌤보다 잘할 거예요. 뭘 잘해? 결혼을 해야 잘하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내 생각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많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냐에 따라 다른데 대공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많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랑 유럽 쪽이 지금 아작이 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구조조정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작은 그 가게들이나 아니면 학원들도 구조조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응? 원장이 잘리면 어떡해요? 나는 원장이 요 바늘 구조조정을 지금 바늘 나는 우리 학원은 기적적으로 지켰거든 애들을. 그 고3을 지킨 건 지켰다고 안 해요. 왜냐면 고3은 지키나 안 지키나 상관이 없어요. 무슨 뜻이요? 고3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뭐 실적을 잘 낼 것 같지도 않고. 내면 어떡하고요? 자, 어쨌든 근데 어떤 중학생들하고 고1, 2를 지켜냈어요. 그 밴드 라이브 수업을 가지고 지켰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제가 안 봤을 걸. 어쨌든 지켰어요. 제가 봤어요. 네가 왜 뭐? 이 새끼 그 고1 수업하는데 이 새끼 괜히 들어와가지고 지가 들어와 있어. 야 전준아 나가. 그러면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 나가고. 이상한 소리 하이 올려.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지 애들은. 미친놈이야 뭐 이러고. 자 어쨌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일본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병합이 될 수도 있겠지? 그건 아니죠. 왜요? 우리가 먹으면 되잖아. 그럼 됐어. 일본이 코로나에 뭐 한 몇백만 명이 걸려가지고 아작이 나면 먹을 수도 있지. 자 어쨌든요. 너 일본 좋아하잖아. 자 어쨌든요. 그럴 겁니다. 가장 친밀한 그들의 삶의 세부사항을 세상과 공유하면서 Something was bound to disrupt the trajectory of online sharing. 어떤 것이 was bound to 동사 원형이지, 그치? bound가 bind의 과거분사형이죠? 뭐뭐 하도록 묶여져 있다 하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치?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것이 disrupt, 방해하지 않을 수 없어. trajectory는 궤도죠, 원래 궤도. 궤도 알죠?
온라인 공유의 궤도를 방해하지 않을 수 없어. 오케이? 이해돼요? 궤도요? 궤도. 그래. 우에. 이제 써주실 수 있어요. 써달라고. 마음을 다해 가르쳐야지. 나 마음 다해 안 가르칠 거야. 그거 빼라고 할 거야. 다음 시간. 다음부터. 문자 오래 또 마음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빼세요. 마음 안 다해 가르칩니다. 학생이 행하는 만큼 가르칩니다. 제가 뭘 어째서?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태도도 안 좋은 새끼 뭐 마음을 다해 가르쳐. 자, 온라인 공유의 궤적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 어떤 것이? The year 2013. 언제적 얘기라고 있어? 2013년이 수 보아 때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국가안보국이죠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릭스 세나가 이야기가 hackers targeting consumer credit cards 해커들이 타겟팅을 하는 거야 consumer credit card를 그리고 blanket inquiries into individuals' personal lives through their online connection. blanket inquiry가 있었대. 그거 모르겠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다음요. 개인들의 개인적 삶에 대한 그들의 온라인 연결을 통해서 to name a few 기타 등등이죠. 그거 말고도 많아 이 말이야. 몇 개만 언급하자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많아. 예? 기타 등등. 블랭킷 인콰이어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죠. 니네 어디서 찾고 있냐? 네이버. 사준. 없는데? 안 나오는데요? 블랭킷. 젠장. 그럼 블랭킷을 찾아봐. 담요. 블랭킷. 담요로 싸다. 없네. 뜻이 안 나오네. 지금 저희 볼펜 가져오세요. 블랭킷 인콰이어리. 자 지금 이게 문형이 좀 이상해요. 아 나 진짜 짜증나. 다시 보세요. 그 2013년이 봤다. NSA의 리그 즉 NSA 국가안보국에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첫 번째 그 다음에 해커들을 그 소비자의 크레딧카드를 타겟팅하는 해커들을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온라인 커넥션을 통한 숨겨진 질문들 이렇게 지금 블랭킷을 담요인데 쌓여진 질문? 숨겨진 질문? 그렇게밖에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숨겨진 질문. 해설제는 뭐라고 나오냐? 전면 조사예요. 전면 조사? 그런 말 있어요. 응? 그런 말 있어요. 전수조사? 전면 수정 아니에요? 전면 수정 아니 전면 조사란 말이 왜 없어? 그거는 가능한데 전면 조사? 어떻게
형용사. 어이씨. 무차별적.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무차별적 조사, 질문들. 개인의 개인적 삶들에 대한 그들의 온라인 연결들을 통해 무차별적 조사? 그러니까 뭐 무차별적인 이 정도로 하세요. indiscriminate, 영영사전의 뜻으로 써주세요. 안 쓸래요? indiscriminate 쓸 줄 알죠? 네? indiscriminate, 무차별적 in 아니, M 하나예요. indiscriminate 무차별적인 질문들, 조사들, 개인의 개인들의 개인적 삶들에 대해서 그들의 온라인 연결을 통한 기타 등등. These invasions of privacy and more.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have inspired 영감을 줬어. Whole new platforms,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들의 영감을 줬어. Based on 기반이 두어진 거지, 두어진 채로 giving the user a digital experience, 사용자에게 디지털 경험을 주는 것에. 근데 그 디지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That can be anonymous, deleted, secure. 뭐야, anonymous, 익명이고요. 삭제되어지는 그리고 secure는 안전한 디지털 경험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는 invasion of privacy가 제일 중요한 말이 되겠지, 그치? 네. 사생활 침해들이 있었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 방식의 경험을, 디지털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app developers, 앱 개발자들이 have created a photo messaging app, 사진 메시징 앱을 창조했어요. That enables 가능하게 하는 거야. Users, 사용자가 to send a photo or video, 포토나 비디오를 보내는 거야. With text, 텍스트와 함께 to specific group people, 구체적인 사람들의 집단에. 그리고 control the time limit, 시간 제한을 통제. For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they can view, 그들이 볼 수 있는지. The sent message, 보내준 메시지를 from 1 to 10 seconds. 1에서 10초까지. 오케이? 이런 게 나온 게 N번방 나온 거 텔레그램인가? When the time limit ends, 시간 limit이 끝날 때 the message is no longer available. 메시지는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아. 그리고 is deleted. 삭제되어져 버려. From the app servers, app server들로부터.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users가 사용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어.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지킬 수 있어. 근데 2번 보자. 줄여. 전기 돌았어요. 전기 소비 미쳤어요. 그 다음에 3번 저장 공간. 그 얘기 아니죠, 그죠? 네. Manage the online friends. 아니죠?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 아니죠? 아니에요. 1번밖에 될 게 없죠? 그들의 디지털 footprint. footprint는 여기서는 발자국이죠. 흔적, 디지털 흔적을 통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디지털 흔적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결국 privacy를 지킨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와, 드디어 28강입니다. 28강.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나요. 30강까지 하면 끝나고 테스트 편 들어가는 거지. 안돼. 뭐가 안 돼요? 자, one approach to social facilitation that proposes an influence on in social presence is based on the idea that which people generally try to present the best possible appearance to others and to make a favorable impression. 자, 한 군데서 자르면요. 네. presence까지 자르세요. 주어죠. 참, 너네 6월 모의고사 언제 본다고 얘기한 거 없냐 학교에서? 나왔어. 네? 어? 며칠로? 까먹었어요. 미뤄는 졌지? 2주 미뤄진 거 아니야? 2주 미뤄졌어? 네.
왜요? 못 봐가지고 기사를. 6월 18일. 6월 18일? 맘에 안 들어. 더미로이즈 정상 아니야? 맞아요. 지금 계약을 지금 얼마 만에 하고 있는데? 한 달 넘게 얼마네? 6월 18일? 괜찮아요. 좀 잘 보고 올게요.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급이만형을 겨. 자, 봅시다. 허언들 하지 마시고. 사회적 퍼실리테이션. 그 쉽게 하는 것, 용이하게 하기죠. 그죠? 퍼실리테이트가 쉽게 만들다, 용이하게 만들다죠. 영향력을 제시해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한 영향력을 제시하는 소셜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한 접근법이 기반을 둔다. 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읽어보고 다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디어, 네. 생각에 기반을 둔다. 대시냐, 위치냐인데 대시라면 동격의 대시 되겠지. 오케이? 네. 위치는 관계대명사 대시인데 당연히 대시겠죠. 오? 왜냐면 관계대명사 대도 되니까. 동격의 대도 될 수 있고 대세. 그러네. 네. 당연히 대시겠죠. 이런 문제를 내는 새끼가 미친 거지. EBS예요. EBS는 무슨 EBS는 통표냐? 죄송합니다. 자, 다시 얘기한다. 아이디어 다음에 동격의 대시 나와야지. 오케이? 대디아라는 아이디어야. People, 사람들이 generally try, 일반적으로 노력해 to present the best possible appearance, 최선의 가능한 외양을, 모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to make a favorable impression, 호의적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의 기반이 두어진대. 습관입니다. This being the case, observers or co-actors may not only motivate individuals to work hard at whatever task is being carried out, but also increasing person's sense of embarrassment when performance leads to failure. This being the case. 이것이 사실이겠지만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콤마만 찍혀 있고 네. 접속사가 없잖아, 그지? 네. 그러면 앞에 문장을 쓸 수 없지. 그래서 분사 구문을 쓴 거지. 원래는 this is the case야, 오케이? 근데 This is the case에서 is를 being으로 고친 거야. This being the case야. 이것이 사실이겠지만 관찰자나 혹은 co-actor는 관찰자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may not only but also야. 그렇네. Not only but also야. Not only motivate individuals to work hard, 개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일하도록 어떤 임무가 수행되어지고 있건 간에 수행되어지고 있는 어떤 임무에 대해서도 이랬지? 자,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조금 이따, 요건 조금 이따 다루고 일단 답을 골라보자, 오케이?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increasing이 아니라 increase가 들어가야지. 네. increase가 들어가야 돼. 개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뿐만 아니라 증가시킨다. 개인의 sense of embarrassment, 쪽팔림의 느낌을 증가시킨다. 수행이 실패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오케이? 두 가지 동시에 효과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Failure는 실패는 is not likely to happen.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 When the task is simple and familiar one. 임무가 단순하고 익숙한 것일 때는 실패 가능성이 높지 않아.
So that, 그래서 집중하세요. The increased motivation, 증가된 동기부여는 동기부여가 is sufficient, 충분해 to produce improvement, 개선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해. Difficult tasks, 어려운 임무들이 are often failed, however, 자, however 먼저 번역해야지. 그러나 어려운 임무들은 종종 실패되어져. At least at the beginning, 적어도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그래서 embarrassment, 쪽팔림이야. Caused by such failure, 그러한 실패에 의해서 초래되어지는 쪽팔림이 may cause, 초래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그리고 인지적 추론을. 인식적 추론이야. Interference. 아, 이제 저, 아니야. 추론이야. 병신. 방, 병신이다. 방해야, 방해. 인식적 방해를 만들 수 있어. 충분한 강도로. 뭐 할 만큼? 자,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지. 그 뒤에가. 오케이? 투. 그렇죠? 맞아요. To disrupt performance. 여기서요. 잘 봐. 이때 to disrupt는 뭐하고 연결되는 to 부정사냐면 앞에 있는 sufficient랑 연결되는 to 부정사야더라. sufficient랑 연결되는 to 부정사다. 그래서 이게 enough to하고 똑같은 거야. enough to하고 sufficient가 충분하니지. sufficient하고 똑같은 게 enough가 있지. enough 다음에 to 부정사가 따라다니지. 그래서 내게 to 부정사가 따라다녀. 그리고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할 만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오케이? 수행을 망가뜨릴 만큼 충분한 강도의 스트레스와 인식적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자, 내용 정리 조금, 아, 내용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social presence는 뭘 뜻하냐? 자, 표현을 그냥 구체적으로 써놔. 남들 앞에 있는 것. 남들 앞에서, 남들 앞에 있는 것.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남들 앞에 나서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제안하는 social facilitation 이란 건 남들이 있어서 더 잘하기야, 이게. 오케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서 더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남들 보는 데서 해서 더 잘하는 거. 오케이? 그럼 뭐라 해요? 아, 한글로 깔끔하게 말을 못하겠어. 명쾌한에서 부탁드려요. 아니, 그게 지금 제일 정확한 거죠. 남들이 같이 있어서 더 잘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더 잘하기?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나? 네. Facilitation이니까. 오케이? Facilitate가 더 쉽게 만들다, 용이하게 하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잠깐 정리할게요. 네. 남들 앞에 있는 것에서 하나의 영향을 제시하는, 남들이 볼 때 더 잘한다는 것에 대한 한 접근법은 생각의 기반을 둬 사람들이 남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가능한 인상을 주고 싶어하고 호의적 인상을 주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 있으면 더 잘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하지만 that being the case야. 그것이 사실이겠지만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해석되는 거랑 비슷하네. 잠깐만, that being the case가 이디엄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워야겠다. 아니요, 그냥 내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자, 이거는 분석 구문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사전에는 안 나오고요. What reference?
없지? 네이버 이런데. 그러한 실정이므로. 뭐라고? 그러한 실정이므로. 사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이므로? 네. How can I answer that? 이게 That being said하고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얘네끼들 그 미국 애들끼리도 지네끼리 막 이거다 저거다 지랄을 하는데 That being said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애들이 있고 능력을 봐야 되잖아 그 That being said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 원래 That being said라는 표현은 본 적 있지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애가 있고 아니라는 애가 있고 그러네. 아, 나 씨 어쩌라고. 해설지 봐. 해설지를 믿을 수가 있냐가 문제지. 해설지는 뭐라고 나와 있니? 이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이것이 사실인 경우. 이것이 사실인 경우? 생일은 어디서 반대네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잠깐만 그것이 이것이 사실 아 디스빙 더 케이스구나 지금 데빙 더 케이스를 계속 보고 있었어.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디움은 그렇지가 않아. 괜찮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 아 진짜 짜증나. 네, 괜찮아요. 제발 반반 폭파시키죠. 실수해도 돼요. 끝까지 가봅시다. 내년까지 함께. 뭐라고? 대화로 해석하라는데? 그럼으로? 응. 그럼으로? 이상하네. 지금은 그러면 지만만 주고 임으로 객지만 주고. 안 쉬지 마. 아 맞네. 아 맞. 괜찮아. 틀릴 수도 있잖아. 너 안 틀려? 미안해. 대어포로 봐야 되겠다. 대어포. 그럼 왜 대어포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헷갈리게. 맞네. 선생님 헷갈리게. 대어포야 대어포. 그러니까 잘 봐. This being the case를 그냥 쉽게 이해를 하세요. 대어포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러므로. 관찰자와 함께 행동하는 관찰자나 코액터가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에 지금 봐봐 남들이 있는 거지 옆에 오케이 남들이 있는 것이 이럴 뿐만 아니라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주기를 원한다고 주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therefore 그래서 관찰자나 코액터들이 개인들에게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케이? 근데 반대로 뭐 할 수 있어? 쪽팔림을 키울 수도 있지. 잘 보이고 싶은데 망하면. 이해가 되지? 그래서 therefore로 보는 거야. 알겠지? 다시 얘기한다. This being the case를 뭐라고 보라고? therefore라고 보라고. 다시 얘기한다. 대어프라고 보라고. 그러니까 잘 봐. 좋은 인상을 주길 원해. 그러니까 대어프. 그래서 거기까지 원인이고 그 결과
그 결과 남들이 보면 이거지. 남들이 보면 열심히 해. 오케이? 열심히 해. 이거 있어. 그 다음에 또 실패하면 쪽팔려. 어. 망하면 쪽팔려요. 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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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이야. 이 정도로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면 완전 망하는 거야. 오케이? 쪽팔림의 그것이 아주 그 당황이 쪽팔림의 느낌. 인박스먼 쪽팔림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그게 커진다. 오케이?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망하는 쪽이다. 그래서 이 소셜 그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긍정과 지금 이 글의 뒷부분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긍정과 부정의 양쪽이 다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평소에 익숙하고 잘하는 것 있지. 익숙하고 잘하는 것을 남들 앞에서 할 땐 훨씬 더 잘해. 근데 잘 못하는 걸 남들 앞에서 할 땐 개망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상황이 소셜 퍼실리테이션이란 말이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소셜 퍼실리테이션이란 것이 꼭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남들이 있었을 때. 자, 어쨌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지난번에 했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건데, whatever task is being carried out. 이랬지? 자, whatever 절을 지난번에 다루는 걸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whatever 절이 명사절로 쓰여요? 부사절로 쓰여요? 명사절로 쓰여요? 부사절로 쓰여요? 명사절이요. 그죠? 전치사 에세 뒤니까 명사절이지. 네. 근데 명사절로 쓰이는데 what 자체가 지금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형용사요. 이럴 때 어떻게 다루라고 그랬지? whatever를? 아, 지난번에 적어줬잖아! 한 2주 됐나? 3주 됐나? 어디였어? 안 했었어? 준준아 어디니? 네 번째. 아, 귀찮아. 여기 봐봐. 아, 여기. 명사절일 때. 명사절일 때. 네. 잘 들어. 네. whatever 주어동사 즉 whatever가 명사절 안에서 또 명사로 쓰였을 때 의문 대명사일 때는 의문 대명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바꿔서 해석하라 그랬지? anything which로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 anything which. 주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야, 명사기 때문에. 네. anything which로 바꾸라 그랬지. 네.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지. anything which로 고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러이러한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하라고. 오케이? 네. 이해가 돼? 네. 근데 두 번째로 whatever의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붙어 있어. 명사나 명사구가 붙어서 나오면 이것도 명사절일 때야. 이때 이 whatever는 what이 whatever의 what은 뭐야? 의문 형용사잖아. 요럴 때는 지금 정리된 것들이 없단 말이야 되게 교재들에.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라고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되게 그 선생님들 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정확히 고치자면 어떻게 고치냐면 any 플러스 명사 명사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 이렇게 고치면 돼.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여기 있는 문장을 이렇게 고치면 whatever task 그 다음에 is being carried out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어떻게 고쳐줄 수 있냐면 any task
which 그치. is 그치. being carried out 이렇게 고쳐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고치면 해석이 되지, 그치? 그러면 수행되어지고 있는 중인 어떤 일 이렇게 고치라고, 오케이? 그럼 정리가 되지? 네. 문제 없어요? 네.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아, 이거 두 개밖에 못했네. 아, 근데 소셜 퍼실러테이션을 더 좋은 말이 없나? 그건 사전을 찾아봐, 네이버로. 관찰자 효과. 관찰자 효과라고 해? 찾아봐봐. 소셜 퍼실러테이션 더 좋은 말이 있나? 아, 내가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주문지 집에 가고 싶어서 막 찾고 있어요 지금. 20분인데요? 20분까지 하기로 했었나 우리? 가요 그냥. 교육청 직원들 집에 있어요 지금. 가족과 네. 함께. 일요일 밤이자. 사회적 촉진. 사회적 촉진. 그 남들이 있어서 더 잘하기. 그 내 속이 더 좋은 것. 더 열심히 하기. 잘하기보다는 열심히 하기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오케이?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기로 고칠게. 감시 효과. 어디에? 제가 생각하는 거. 아, 저 닥치세요. 저 무의미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요. 이렇게 되고요. 네. 이번부터는 다음 네. 시간에 합니다. 네. 단어 테스트는 네. 27강까지만 합시다. 27강. 오케이? 예, 네. 28강 하나 안 해요? 알았어, 28강 1번까지. 아, 자.